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성주순례 우리 다섯 번째 미사죠? 여섯 번째? 네. 우리 파티마에서의 두 번째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미사는 파티마 성모님의 지향대로 우리 세계의 평화와 또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이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합당히 섬기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달려가기에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잊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대한 바리사이들의 한 지도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everyone. I'm a Korean priest. I'm sorry for speak Korean. 잘 주무셨죠? 네, 어제 아주 오랜만에 여유로운 그런 하루를 지낸 것 같고 특히 오늘은 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파티마 성지에서의 두 번째 미사 봉헌하면서 오늘 역시 성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시죠. 우리 믿음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기도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성인들 중에 가장 높은 공경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상경지례라고 예전부터 불러왔습니다. 공경 중에 가장 높은 예이다. 성모님께서 그렇게 가장 높은 공경의 예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모님의 공경받을 성모님께서 공경받으셔야 될 이유 중에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잉태하시던 때부터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시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순종의 모범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이 세상에 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당신의 모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극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공경하고 우리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그분을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러한 신앙의 모범이시고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말고 다른 쪽으로 성모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성모님은 당연히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신앙의 모범을 그렇게 깊게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또 성년이 되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사셨던 분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실 때에 시메온 예언자의 말씀을 들으신 바 있습니다. 이 아기는 많은 이들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십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셔야만 했던 아들 예수님.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질 당하셔야만 했던 예수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셔야만 했던 예수님.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 내려져서 당신 품에 안기신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모님의 마음을 어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시메온 예언자의 말도 훨씬 뛰어넘는 그 지극한 고통을 성모님께서는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지극히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공경하고 또 따르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은 자녀를 가진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참된 삶의 모범,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우리 한국 시인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니. 하늘의 주 하나님 참 바르소서 주님의 노로 오시는 대로 저희가 땅을 거듭 땅을 주님께 바치오는 성령의 영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님 충만하소서 주님의 나라 오시는 일을 저희가 땅을 부들부들 갖고 일어나서 주님께 바치고 오늘의 주님의 나라 오시는 일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거룩한 제사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주님의 자비를 가득히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리면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엎으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이곳 주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을 모시게 앞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감시리 감시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의 성사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저희에게 주님의 힘찬 능력을 드러내시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늘의 영 아닌가? 270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곁에 계시는 성모 마리아여 묵주의 기도 드릴 때에 나를 위로하시며 빛을 밝혀주시니 모든 걱정 사라지고 희망 솟아오르네. 항상 도와주옵소서. 인자하시노.